우리 동네엔 먹벙이라는 놀이가 있었다. 먹벙은 먹방과 거짓말 게임을 합친 놀이였다. 이 놀이에는 진짜 음식을 먹는 먹방러와 다른 음식으로 뻥을 쳐야 하는 먹벙러가 존재한다. 여섯 명의 먹방러에게는 동일한 음식이 제공되고 두 명의 먹벙러에게는 비슷하지만 다른 음식이 제공된다. 먹방러와 먹벙러는 서로를 의심하고 속여야 한다. 너네 오늘따라 다 되게 달라 보여. 지금 저 안 보이는데요? 맞아요. 의심스럽습니다. 지금부터 먹벙러 찾기가 시작됩니다. 어떡해. 다 의심돼. 앞에 있는 카드를 들어 음식을 공개해 주세요. 어떡해. 아, 너무 좋은데요? 키? 1라운드 시작합니다. 이 음식이 가장 먹고 싶을 때는 언제인지 대답해 주세요. 저 먼저 말해도 돼요? 네. 저는 이 음식이 여름에 간단하지 않은 음식 먹고 싶을 때. 네. 간단하지만 간단하지 않아. 뭐지? 어떻게 벌써 재밌어. 진짜 많이 먹고 싶은 음식인 것 같아요, 항상. 유정이는요, 이 음식을 많이 먹어보진 않은 것 같아요. 잘 모르겠어요. 특별한 날에 먹어도 나쁘지 않을 것 같다는 생각을 들었습니다. 저는 제가 자주 시켜 먹는 음식은 아닌 것 같습니다. 그렇게 잘 즐겨 먹을 수 없어요. 저는 특별한 날에 먹으면 좋을 것 같다 생각했습니다. 이 음식이 좀 유명한 맛있는 데 가서 먹어봐도 괜찮을 것 같아요. 다 애매하게 얘기를 하고 다 수상하단 말이지. 누가 진짜인지 모르겠어. 근데 다들 비슷비슷하게 대답을 해가지고. 2라운드입니다. 이 음식과 함께 먹고 싶은 음료는 무엇인지 대답해주세요. 음료? 완전 내 기준으로 말해야 되나? 저는 탄산수랑 같이 먹고 싶어요. 상하는 콜라랑 같이 마시고 싶습니다. 사원이 항상 콜라. 그래, 너네 좋아하는 거 그러니까. 뭔가 원래 음료수를 안 마셔서 물. 저는 원래 밥 먹을 때 음료를 잘 안 마셔서 저도 물. 너무 이거 너무 어려워. 유정은요? 유정이는 왜 하는 거야? 3인칭 왜 쓰죠? 여러분 3인칭 안 돼요. 사이다요. 콜라요. 레모네이드인데 탄산이 들어간 레모네이드. 오, 디테일한데. 저는 근데 항상 커피를 마시기 때문에 아이스 아메리카노랑 같이 그냥 먹을래요. 커피? 저 항상 밥 먹을 때 커피 마시잖아요. 밥 먹을 때 커피를 마셔요? 저 아이스 아메리카노 항상 마셔요. 원래 희나가 밥 먹을 때 커피를 마시나? 아니야, 얘들아, 그럴 수 있어. 아까도 오면서 그랬어요. 희나 당황하니까 여기까지 할게요. 내가 먹벙러인 것 같다? 내가 먹벙러인 것 같다. 먹벙러? 이 음식을 한 단어로 표현한다면? 아, 너무 어렵다. 와, 한 단어로? 꽤나 어려운데. 저는 유행이요. 호불호요. 호불호. 이게 요즘 핫한 음식. 지향이랑 답이 똑같아요. 맞아요. 의심스럽습니다. 약간 이 분류 약간 이런 비슷한 게 요즘 진짜 유행인 것 같아요. 플레이팅. 약간 그게 중요한 것 같아요. 이 음식은. 플레이팅. 약간 사이드 메뉴를 어떻게 곁들여 먹느냐에 따라 약간 맛이 되게 다양하게 난다고 생각해요. 맛이 다양하게? 다양하게 나지 않죠, 당연히. 약간 그 기분이 약간 곁들여 먹였을 때 아, 이것도 맛있고 이것도 맛있고 이것도 맛있다. 소원 언니가 뭐라고 얘기했었죠? 너가 잘 생각해봐. 호불호, 호불호. 기억했어, 기억했어! 너네 오늘따라 다 되게 달라 보여. 지금 저 안 보이는데요, 아무도? 뭔가 느낌이 다른 게 풍겨와. 대답 안 한 사람. 저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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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대답이 느려질수록 수상해요. 먹방러. 형들 빨리 대답하세요. 아, 죄송해요. 티는 색깔이죠. 칼로리가 엄청나서. 오. 저는 젓가락. 젓가락이요? 젓가락이라고요? 거짓말 하지 마요. 저 먹벙러. 아까부터 이상했어.
지금부터 1차 투표 시간을 갖겠습니다. 아, 이렇게 갑자기? 먹봉러로 의심되는 멤버 한 명과 이유를 말해주세요. 주현 언니일 것 같아요. 아까 처음에 여름에 먹는다고 했는데 이 음식이 여름에 먹는다고? 약간 이런 생각을? 아, 저도 주현이라고 생각하는데 제가 이 음식을 먹을 때 젓가락을 쓰지는 않을 것 같아서 저는 희나 언니라고 생각해요. 꼭 커피에 약간 아직 충격이 있어서. 맞아, 커피는 조금 그러긴 했어. 주연이라고 생각합니다. 왜냐면 뭔가 그 설명하는 것들이 조금 아닌 것 같다고 느꼈어요. 처음부터 만장일치 나와도 돼요? 저도 주연인 것 같은데요. 저도 우선 제일 확실한 건 주연이 같아서 맨 처음에 여름이 타격이 너무 컸어요. 이거를 주연이를 거의 5년 가까이 보면서 난 제가 여름에 여름이다 하면서 이걸 먹는 걸 본 적이 없어. 난 쟤를 인정. 저는 희연이요. 저도 주연 언니가 이제 처음에 여름이랑 젓가락이 너무 컸기 때문에 주연 언니인 것 같아요. 주연이 진짜 거짓말 못하는데. 아니 이게 거짓말이 아니라. 네. 아니지, 주현이가 지금 모르는 걸 수도 있지. 자기가 먹봉러인 걸. 와. 거짓말 하는 게 아니라. 저는 그냥 제 생각을 솔직하게 얘기한 것 뿐인데. 1차 투표 결과 주현이 6표를 받아 먹봉러 의심 멤버로 지목되었습니다. 야, 이거는 거의 볼표 아니야? 남은 라운드는 실제 음식과 진행됩니다. 먹봉러와 먹방러는 앞에 놓인 음식을 확인해 주세요. 미쳤다. 지금부터 실제 먹는 소리를 들려주세요. 이 소리는 모든 멤버가 듣게 됩니다. 아, 부담스러워. 먹을게요 하고 먹어줘. 네. 먹을게요. 너무 아무 소리 안 나는데? 다 먹었는데요? 에? 에? 야, 공기 먹은 거 아니지? 응? 그러면 먹을게요. 먹었어요? 응, 먹었어. 근데 저는 진짜 시작 전에 미리 말하지만 근데 원래 소리를 안 내고 먹잖아요. 다들 알죠? 네, 근데 의심을 피하고 싶으면 크게 먹는 게 좋을 거예요. 크게 먹어주세요. 저 젓가락으로 먹을 거예요. 젓가락 들었어요, 지금. 한번 쳐주세요, 젓가락인지. 아, 네. 네, 오케이, 오케이, 좋습니다. 오케이, 알겠어요. 좋아요. 먹어볼게요. 어렵다잉. 상아야, 기대할게. 상아 도전. 먹을게요. 야, 웃음소리가 더 커. 맛있게 드시네. 먹을게요. 오오. 여기까지입니다. 나 열심히 소리 냈다. 인정? 인정. 인정, 인정. 말짱. 먹어볼게요.
혜연 씨 스타일 아니라고 하지 않았어요? 와, 이거 들으니까 더 헷갈리는 것 같아. 다 똑같은 것 같아. 최종 투표 시간입니다. 먹방러로 생각되는 멤버 두 명을 골라주세요. 한 명을 모르겠어. 저요. 주현 언니랑 나영 언니요. 그냥 주현 언니는 그 아까 여름 그때부터 그냥 쭉 의심을 했었어가지고 나영 언니는 그냥 대답하는 게 제가 생각하는 거하고 좀 많이 달랐어요. 일단 주현이는 확실하고요. 이거 저 한 명은 저도 나영 언니라고 생각하는데 지금 제 눈앞에 있는 음식을 생각했을 때 약간 안 맞는 부분이 조금 있었던 것 같아서 나영 언니인 것 같습니다. 저는 저랑요? 포기했는데? 저랑 초원 언니 하겠습니다. 나? 저는 약간 이제 제가 들으면서 어? 혹시 같은 처지의 사람인가? 야, 나는 여름을 부정했는데 같은 처지라고? 이상한데? 주현이랑 나영이요. 나영 언니 아닌 것 같은데? 그냥 저는 처음부터 뭔가 그 대답들이 아니었던 것 같아요. 저는 주현이랑 한 명이 진짜 애매한데 희나 아니면 희연인 것 같은데? 아, 아니요. 한 명만? 희연이요. 왜요? 이 음식을 안 좋아한다는 식으로 말해서 저는 뭔가 근데 나영 언니는 제가 왜 안 좋아하는지 알 수도 있거든요? 저도 주연이랑 나영인데 주연이는 우선 그 여름에서부터 그러니까 아무리 생각해봐도 이게 꼭 여름이라는 단어가 굳이 나와야 될 음식인가 싶긴 했고 나영이는 제가 생각하는 답이랑 조금 다르게 두루뭉실했어가지고 일단 주연이는 확신하고 네, 이게 주책이지. 희나 언니 아니면 희연이 둘 중에 고민하고 있는데 유정아! 아닌가? 희연인가? 아, 바보 된 것 같아, 진짜로. 사실 모르겠어요. 일단 주연 언니 너무 다른 음식인 게 티났고 저는 초원 언니? 초원 언니가 뭔가 왠지 모르게 의심이 간달까? 근데 이랬는데 내가 먹봉이고 그니까 아무도 모르는 거예요. 아, 궁금해, 결과. 위원회 정체를 공개하겠다. 어떡해! 아, 맞는 것 같아. 먹봉로입니다. 야, 여름에 여름은 뭐야? 너무 힘들었어요. 이지현 게임 진짜 못해. 자, 그리고 나영은? 먹방로일 것 같아. 아, 먹방인가? 먹방인 것 같은데? 먹봉로입니다. 진짜로? 주현이랑 똑같았다니까 소리가. 나이썸은 먹봉로 콤보에 성공했습니다. 아, 이런. 여기 다 찍혔죠? 제가 처음부터 양쪽이라고 한 거. 상품을 드리겠습니다. 먹방러 이기기 성공. 다 같이 나눠 먹어요. 좋아요. 이렇게 아주 명탐정 먹방러 검거에 성공한 우리 라이썸이었는데요. 아쉽구만. 마지막 인사를 드리고 한번 가볼까요? 네. 둘, 셋. 라이썸. 지금까지 라이썸이었습니다. 감사합니다. 감사합니다. 안녕. 너무 재밌다. 맛있었다.